다음 참가자를 만나보겠습니다. 신현중학교 2학년 박대현 학생입니다. 네, 주제는 교실에 필요한 것은 색깔이다입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현중학교의 박대현입니다. 저는 오늘 교실에게는 색깔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제로 발표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색을 좋아하시나요? 보라색, 파란색, 노란색 등 여러 가지 색깔들을 떠오르셨을 것입니다. 그런 색들을 떠오른 것만으로 마음이 편해지시지 않으시나요? 색은 우리 생활에서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다채로운 FHD 세상에서 삶을 만끽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런 우리의 세상이 흑백의 세상으로 바뀐다면 어떨까요? 저는 정말 세상 살맛 안 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매일 흑백 세상으로 떠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 교문을 통과한 순간부터 세상은 모두 흑백의 세상이 되어버립니다. 고개만 돌리면 볼 수 있었던 수많은 색들과 밝고 즐거웠던 분위기들은 가을바람처럼 모습을 감추었습니다. 이런 칙칙함이 저에게는 답답함과 무기력함을 느끼게 했습니다. 마치 교실이 저에게 오직 공부만 해! 라고 소리친 듯 했습니다. 교실의 색은 학생들에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학교에는 여러분이 상상한 색이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공간을 스트레스 프리존이라고 붙였습니다. 이 스트레스 프리존은 학생들의 응모를 통해 만들어졌는데요. 이 공간은 교실에는 부족한 우리를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색이 있습니다. 친구들은 아, 이런 곳에서 공부를 해야 하는데 라고 말합니다. 교실은 교실을 부각시킬 수 있는 색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실의 색은 우리가 볼 수 있는 벽의 색과 가구의 배치는 물론 마음으로 느끼게 되는 분위기까지 모두 교실의 색이 될 수 있습니다. 딱딱하고 개성 없는 1반, 2반이 아닌 반짝반짝한 반, 유치찬란한 반, 열정적인 반으로 불리고 싶습니다. 그럼 다시 눈을 감아볼까요? 우리의 흑백 교실에 여러분이 상상한 색을 칠해주세요. 저는 그런 교실에서 공부하고 싶습니다. 그런 교실에서 공부할 수 있다면 학교를 향하는 우리의 발걸음이 훨씬 더 가벼워질 거라 생각합니다. 교실은 우리의 꿈을 키우는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에게 강요와 공부를 강요하는 것이 아닌 다정한 말을 해주는 따뜻한 교실을 원합니다. 딱딱하고 개성 없는 1반, 2반이 아닌 반짝반짝한 반, 유치찬란한 반, 열정적인 반으로 불리고 싶습니다. 흑백 TV를 FHD TV로 업그레이드 시켜주세요. 여러분의 교실은 어떤 색이길 원하시나요?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저도 들으면서 알록달록 재밌는 교실을 상상하게 되었네요. 다시 운명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흰 공은 누가 뽑게 될까요? 아까 박대현 학생이 공을 뽑아서 지금 4명이 중에 한 명이 뽑히게 될 텐데요. 또 이번에 과연 흰 공이죠. 흰 공이 나와야 됩니다. 흰 공, 흰 공. 네, 박미향 학생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에 가면 흑백 세상으로 바뀐다는 말을 듣고 저도 되게 많이 공감이 갔는데요. 하지만 그 반대로 학교에 가서도 친구들과 지내는 시간이 즐거운 시간 있잖아요. 그렇다면 대현 학생은 학교에 가면 흑백 세상 말고 학교에서도 조금 있는 FHD 세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요? 저는 일단 친구들과 얘기를 하고 즐거운 공간이 즐거운 색이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학교에는 스트레스 프리존도 있지만 아주 다채롭고 아주 쾌적한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남학생들과 여학생들 상관없이 각자 화장실에 모여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은 저에게는 아주 즐거운 색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혹시 대현 학생이 제일 좋아하는 색깔이 무엇이고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저는 하얀색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얀색은 어떤 색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얀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듯이
저는 깨끗한 하얀색이 여러 가지 의견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대현 학생의 교실에 넣고 싶은 색은 무엇이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희 반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떠들썩한 게 특기입니다. 수업 시간 후 떠들썩하고 유치한 분위기는 누구에게도 치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반은 열정적인 빨간색, 노란색, 주황색 등 따뜻한 색을 넣지만 그와 반대로 차분해질 수 있게 파란색, 초록색 등 차가운 분위기의 색도 넣고 싶습니다. 교실 꾸미는 것도 좋지만 그 교실 꾸미기에만 너무 집중하다 보면 자신이 해야 되는 일을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생각하진 못했지만 자기의 할 일을 제대로 안 하는 건 자기 문제도 있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이 얘기를 해주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혹시 스트레스 프리존? 에 대해서 긍정적인 학생들의 말을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 공간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학생들도 있나요? 아, 물론 있죠. 그 아이들에서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내가 그쪽을 갈 수가 없다. 왜냐하면 너무나 인기가 많기 때문에 자기가 들어갈 공간이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인기가 많습니다. 딱히 부정적인 말은 사실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이거 랜덤으로 뽑는 게 맞는지 의심될 정도로 정말 딱딱 맞는 질문과 답변이 오가는 그런 멋진 질의응답이었던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는 심사위원님들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색깔이라는 것은 검은색과 아니면 흰색만 강요하는 한 줄로 세우는 그쵸. 공부라든가 네네. 영어해라 수학해라 이런 네. 것 말고 학생들 각자가 꿈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였어요. 네. 대현 학생은 꿈이 무엇인지 좀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아, 저는 어렸을 때 동물을 좋아했기 때문에 생물학자를 꿈꿨지만 지금은 과학의 꽃인 생명공학을 배웠기 때문에 저는 많은 사람을 치료할 수 있고 특히 탈모나 암 같은 유전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사라든지 약 개발자가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이나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그 자기의 빛깔과 향기라고 할 때 그 색깔도 있는 거잖아요. 어떤 네. 이미지 같은 거. 그쵸. 그러면 대현 학생이 생각하는 대현 학생의 색깔, 나의 색은 무엇인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아,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 아직 하얀색인 것 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색인 것도 있지만 약간 아직 제가 원하는 개성이라든지 특징을 아직 찾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다른 사람들의 색을 찾는 거는 의외로 특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여러 가지 사람 색을 보면서 아 저렇게 저런 것도 있구나 하면서 저의 색을 찾아가고 싶습니다. 흰 도화지같이 바탕색이 되는 그런 거를 자기 특징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참 멋진 대답입니다. 네. 그 교실에 필요한 것은 색깔이다. 이 색깔을 만드는 거는 학생과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대현 학생 이야기를 들으면서 학생들은 다채로운 색깔로 바뀔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선생님들은 어떠실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학생의 입장에서 우리 학교 있는 여러 선생들 중에 이 선생님 색깔이 나는 제일 멋져. 멋진 선생님 색깔을 하나만 얘기를 해주세요. 저는 그 과목과 상관없이 일단 미술 선생님이 가장 색이 밝고 명랑하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색입니다. 왜냐하면은 저희 미술 선생님은 저희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수업하시는 걸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술실에 가면은 미술실이라는 공간의 특성도 있지만 선생님이 일단 즐거운 팝송 음악이라든지 그런 걸 틀어주기 때문에 아이들이 훨씬 더 즐겁게 할 수 있고 규제라든지 규제도 하긴 하시지만 최대한 아이들이 이끌어갈 수 흘러갈 수 있게 이끌어주시는 부분이 아주 좋은 색이라고 생각합니다.